이게 레몬을 많이 드시는 거 이승희 약사님 건강이 괜찮을까요? 지금 허지원 씨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게 앞날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잖아요. 이제 레몬에 다량의 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산 성분들이 이제 치아를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약도요. 산성이 강한 약물은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위장관 출혈 등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드시더라도 반드시 식후에 드신다거나 아니면 위장제를 같이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레몬이 아무리 음식 이라고 하더라도 공복에 이렇게 계속 드신다거나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다른 음식 말고 너무 레몬에 치우쳐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영양 밸런스가 깨져서 골다공증, 탈모, 피부 질환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조금씩만 드시고 또 적절한 운동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레몬을 직접 드시기보다는 레몬을 가지고 그 레몬수, 그러니까 레몬즙이 네. 들어간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레몬만 드시는 것보다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레몬으로 10kg 감량하셨지만 또 앞으로 엄지 선생님의 조언도 또 귀 기울이시면서 또 드시면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함께 해주신 우리 허지원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